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섭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순신 검사의 그 자녀 그 학폭 관련 이야기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엄청난 어떤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변수가 고스란히 지금 녹아든 여론조사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것 외에도 리서치 뷰에서도 그걸 의도해가지고요. 딱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여론조사를 이제 발표했는데, 리서치 뷰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올랐어요. 한 2, 3% 정도 올랐더라고요. 자, 그 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잠깐 해드렸고요. 자, 지금 이것은 데일리한 여론조사입니다. 데일리한 하면 이 우파 매체죠. 여기서 여론조사 공정과 손을 잡고 우파 언론이 우파 이제 보수 우파의 그 어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죠. 공정 여기와 손을 잡고 이렇게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신뢰가 갑니다.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는 좌파 성향도 있죠, 분명히. 그러나 이 데일리한 그리고 이 여론조사 공정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보면요.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이 44%. 지금 1차적인 목표가 45죠, 45. 45에 거의 지금 다다랐습니다. 45% 가까이 되면요. 야당이 힘을 쓰지 못해요.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전국 주도권을 이제 쥐게 되고, 용산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45라는 숫자가. 그냥 40과 45는 달라요. 보통 꺾이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40, 45, 50, 이세 가지를 놓고 보면, 50은 뭐, 그야말로 이제 천장을 뚫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45는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보수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목표는 60, 70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을 쭉 보더라도, 보수 대통령이 갈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90% 가까이 간 적도 있죠. 그게 이제 우파와 좌파의 차이인데요. 우파 이 지지층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관대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딱 되면은, 그래, 니 한번 잘해봐라 하고 밀어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90%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작성, 그런 어떤 표본도 들어갈 겁니다. 물론 그걸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보수 대통령에게는 그런 엄청난 지지율이 절대로 안 오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저는 1차적으로는 50이지만 목표는 60입니다. 60. 60 정도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올라가면 더 좋겠죠. 자, 데일리 안에서 이런 결과를 이제 뽑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요. 야권은 정말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지지율 보고 다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직전 조사 대비해서 국민의힘은 약간 내렸는데, 민주당은 또 조금 올랐다 그래요. 요건 좀 뜻밖이긴 한데, 어쨌거나, 윤 대통령의 이 지지율은 조사 이래로 긍정평가가 최고치라고 합니다. 호남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보니까 아주 뭐, 현실 인식, 역사 인식이 아주 제대로, 정말, 외국 보수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어떤 역사관과 국정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로드맵을 딱 들여다보면요. 그냥 국가 정상화입니다. 저는 이윤 대통령을 보면서 앞으로 4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지금 보수 우파들이 그동안 내세운 기치들을 윤 대통령이 그걸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미 윤 대통령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자신만이 정통 우파, 뭐 정통 보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황 대표의 저 주장이 윤 대통령의 발언, 주장과 뭐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수렴된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도 지금 윤 대통령의 마음은 또 저기 김기현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이제 당원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런 점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이자, 뭐, 정책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고도 무거운 존재입니다. 자, 이런 수치가 있었고요. 이걸 자, 좀 보면요. 쭉 그래프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죠. 32.4가 최저치였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 11월부터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40% 초반에 계속 머물다가 이번에 드디어 45에 근접한 44가 나온 겁니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에서는 42.2%가 나왔는데 이건 4%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참, 저들 좌파들의 아지트나 다름없는데요. 그들의 텃밭으로 이제 보통 인식됩니다만, 이거 서울이 지금 환경이 너무도 좋아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당선될 때 너무도 큰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재보궐 때도 엄청난 차이로 이겼고, 무려 뭐20% 정도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 또그 정도 차이로 이겼고, 이걸 보면 서울은 지금 왜 이렇게 환경이 좋아졌지라고 뭐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되었고요. 경기 인천이 오히려 조금 서울보다도 조금 박하죠. 보수에. 근데 여기도 조금 올랐습니다. 39.7이 나왔습니다. 평균치를 좀 깎아먹고 있죠. 경기 인천이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경기 인천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1,500만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여기 경기 인천에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경산의회위원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에서는 아직도 김문수가 먹어주더라고요. 김문수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두 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광주, 전남, 전북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17.1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32.5가 나왔는데, 야, 이거를 그냥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권 경쟁할 때 보면 최고위원 중에 민영삼 조수진이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둘이 지금 선두를 다투고 있는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남에 지지율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저는 목표가 말이죠. 호남 30%인데, 여기는 벌써 30% 넘어버렸네요. 32.5네요. 10%는 보통 현실적인 수치라 그러는데, 그래서 20 정도는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30은 사실 불가능의 숫자인데 여기 광주, 전남, 전북에서 32.5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는 뭐 저들 지금 야당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가장 경악해 할것 같아요. 광주, 전남, 전북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넘었다. 제가 헤드라인으로 이걸 뽑겠습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많이 올라가지고 55.4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볼 때요. 김기현과도 조금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이 어쨌거나 불경, 여기에 이제 지역 기반을 둔 울산 출신이지만, 울산에 자기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지만, 공부는 또 부산에서도 많이 했어요. 사실상 부산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울산, 부산을 관통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를 보면요. 이 동남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울경이죠. 여기 이제 창원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먹어주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 대체로 이제 승리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잘 간파한 것 같다. 김기현을 지목한 데는 이런 것도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는 상승을 했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는 5.6%가 떨어졌네요. 요건 왜 이럴까요? 제가 따로 요걸 이제 분석해 볼 필요는 못 느낍니다. 조사, 자체에 따른 오차도 있을 수 있고, 표본에 따른 하락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구 경북에서 2.2%가 하락했고, 강원 제주에서도 약간이 아니고 여기는 진짜 많이 하락했네요. 23.2가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9가 나왔다는 것은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지역에서는 하락했지만, 호남에서는 엄청나게 올랐다. 자, 이게 이제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면 이제 휘발성이 있는 지지율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50대에서는 약간 내렸습니다. 그래서 42.7이 나왔고, 그 밖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올랐다. 20대에서 2.2%가 올라서 33.2, 30대 4.1 올라가지고 37.0, 40대 그대로고요. 0.1 올랐는데 그대로 36.9, 60대 이상에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6% 올라가지고 58.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보면요. 지금 아주 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 지금 어느 순간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죠. 지난 12월부터. 그래서 한 번도 지금,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죽을 수는 거죠. 멘붕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47.5대 35.4가 나왔습니다. 2월 셋째 주 때는 가장 큰 차이가 48.7대 31.3이 나왔었죠. 자, 지금 이재명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요, 정말 곡소리 할 수밖에 없겠어요. 여기도 보면 지역별로 예가리 이제 편차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여기도 보면 2.7% 올라가지고 23.9%나 되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요. 서울과 광주, 전남, 전북, 부울경 이런 데서 지금 압도적인 상승세다. 압도적인 상승세. 그 밖에 이제 경기 이런 데서는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대전, 세종, 충남, 충북도 같은 대구, 경북도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자신들의 전통 지지 기반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이런 위기감 속에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할 텐데요. 그 대안이 이재명보다 나은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면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을 저런 식으로 중상인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게 이제 정치공학, 선거공학인데요.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희대의 당군 이래 최대의 사자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대로 두고는 나라가 정상화가 될 수가 없다. 한시라도 빨리 선거 유불리 따지지 말고 그냥 집어넣어.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일단 뭐 선거 유불리는 나중에 가서 생각할 일이고요. 당장에 그 악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양산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거는요, 정순신 검사의 그 자녀 이야기가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들은 그걸 갖고 엄청나게 선동을 시작했고, 그야말로 저 할로윈 그것과 함께 양대 어떤 동력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국정을 무너뜨리는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큰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아주 발빠른 행보를 보였죠. 하루 만에 바로 그냥 임명 취소를 하고요. 그냥 막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신 검사의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요, 오히려 보수를 결집하는 계기도 되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선명한 어떤 국가관 같은 게 드러났죠. 정순신 검사가 윤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더라고요. 검사 출신으로서 뚜렷한 국가관과 애국심, 보수 어떤 그런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학폭의 이유가 된그 사건을 보면요. 거기서 동급생들에게 뭐 사상적, 이념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순신의 아들은 이제 우파 같아요. 국가관이 투출한 애국 청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를 향해서 빨갱이, 너 좌빨이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그냥 언쟁을 벌인 건데, 근데 학교 학폭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정순신 검사 아들을 학폭으로 그냥 만들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정황이 있어요. 일종의 당했다, 그러는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순신 검사가 당시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겠죠. 반발하면서, 뭔가 이런저런 어떤 소송도 계속 이렇게 걸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다시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우파 관점에서 한번 좀 재조명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좌편향된 어떤 언론, 좌편향된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죠.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런 학폭위원회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윤 대통령은 지금 힘있게 국정 수행을 할수 있는 지지율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원했던 그림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